용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었는데 네. 용종을 제거를 하면 5년 정도는 또 조금 안심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네. 5년 주기로 좀 받으면 된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제거되는지 설명 좀 들어볼게요. 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게 이제 5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5년 있다 하면 되지만 이론적으로는 실제로 이 대장은 이제 굴곡도 이제 심하고 그래서 용종 선종을 검사를 해서도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선종을 발견해서 제거했던 분은 보통 지금 전화 주신 분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한 2년 정도 있다가 2년 후에 이제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분은 이제 2년마다 하기는 너무 저기 하니까 한 5년에 한번 하라고 병원에서 보통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으신 분은 5년 주기로 하시면 되고 용종을 발견했던 분은 2년 주기로. 이제 2년 물론 이제 또 용종이 여러 개 나왔거나 네. 이제 큰 용종이 나왔거나 이러면은 이제 1년 있다 하라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용종을 제거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복잡하지 않아요. 그 내시경에 그 아주 한 1mm 정도 되는 이런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로 올가미 같은 걸 싹 집어넣었고 그 용종을 이제 이렇게 잡아서 목 있는 부분을 이제 잡아서 이렇게 조여주면은 끊어집니다. 아니면 이제 펀치가 있어요. 조그만 펀치가 있어갖고 그걸 또 집어넣어갖고 펀치로 뜯어내기도 하는데 펀치로 이제 뜯어내는 거는 보통 조직 검사 하는 경우에 이제 많이 이제 사용되죠. 왜냐하면 펀치로 뜯어내다 보면은 이거 완벽하게 잘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주변에 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올가미로 목 있는 부분을 이제 완벽하게 잡아서 끊어내면 이제 정확하게 떨어지죠. 네. 방금 그 그래프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남성, 여성 모두 5년 동안 선종성 용종을 진료받은 인원이 지금 두 배로 늘었네요. 그러니까 요즘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아시게 되면서 그리고 병원에서도 대장 내시경 이제 또 국가암 검진에서도 사실 대장암 쪽이 이제 이게 대장 내시경이 포함이 안 돼 있다가 최근에 포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검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용종이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용종이라는 건 이게 녹용할 때 용, 뿔. 뿔 모양, 톡 튀어나온 종, 종양, 혹이다 이런 뜻인데 그거는 그냥 모양으로 이제 붙여진 이름입니다. 튀어나온 혹, 용종. 근데 이제 그 용종을 우리가 제거를 하면은 그걸 갖고 이제 꺼내서 다 조직 검사를 합니다. 조직 검사를 해서 선종과 비선종 선종성 용종. 요건 그냥 선종이라고 그러고 비선종성 용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선종성 용종이 암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놔두면 여기서 이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전체 용종의 한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선종성 용종 중에서도 이제 관상 선종, 육모상 선종, 관상 육모상 선종 뭐 이런 톱니 모양 선종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이제 관상 선종은 암 연관성이 좀 그 좀 적고 여기 조금 좀 테이블이 잘못돼 죄송합니다만 육모상 선종이 암 연관성이 한 30% 되고 관상 육모상은 이제 10 내지 20% 톱니 모양 선종이라는 건 이게 이제 사실 위험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육안으로 이게 선종인지 선종이 아닌지를 이제 내시경 검사하는 그 상황에서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용종이 있으면 무조건 다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받아가지고 그 대장 용종이 발견되는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제 용종,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선종이죠. 이제 선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남성은 그냥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성은 저는 60대입니다. 근데 60대면은 한 40%에서 선종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 20 정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이에서 확률을 마이너스 20으로 퍼센트 마이너스 한 20. 그리고 여성은 한 마이너스 30 정도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남성은 한 마이너스 10 내지 20 하면 되고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한 10 내지 20. 그러니까 제가 40, 50% 갖고 있다고 가능성이 있고요. 여성은 자기 연령대에서 30을 빼면 그러니까 50대 여성이면 한 20%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됐다 그러면 무조건 다 제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죠. 건가요? 대장 내시경의 목적을 많은 분들은 이제 대장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네. 그것도 사실 맞는 목적이지만 대장암은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신규 발생이 1,000명 성인 1,0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그렇게 흔히 발견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용종, 선종은
두 분 중에 한 명이 발견될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선종을 제거하면 그게 바로 대장암을 미리 발견해서 제거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의 1차적인 목적은 용종, 즉 선종을 발견해서 제거하는 거지 대장암 조기 발견이 그게 제일 큰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더 의미적으로는 더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용종 제거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네, 용종 제거를 앞에서 한번 좀 듣긴 했는데 지금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조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고 갈까요? 네, 저기 이제 그 위에 위에 있는 게 그게 이제 펀치로 해서 이렇게 이제 뜯어내는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일로 저기 이제 뜯어내는 거고 사진은 이게 이제 올가미로 이제 이렇게 그 용종의 목을 걸어서 이렇게 이제 쪼여갖고 네. 제거하는데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저걸 전기를 통해서 치익 지져가면서 이제 끊어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면 장 천공 우려도 있고 2차 출혈이라고 네. 한 일주일 전후로 해서 이제 뒤늦게 이제 딱지가 떨어지면서 이제 또 이렇게 대량 출혈되는 경우가 한 1-2% 돼요. 그래서 네. 그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히려 요즘은 그냥 힘으로 쪼여갖고 그냥 이렇게 끊어냅니다. 그러니까 검사할 당시에는 피가 좀 나지만 그게 더 안전한 걸로 지금 돼 있어서 요즘은 많이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용종 떼면 아프지 않느냐 그러는데 장은 그런 우리가 이렇게 꼬집고 자르고 하는 그런 감각을 느끼질 못해요. 통각신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라내고 그래도 전혀 본인은 뭐 느낌이 없죠. 어쨌든 통증은 없는 거네요. 예, 통증은 그것 때문에 통증이 생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종을 제거를 했다. 그러면 돌아가서 환자가 좀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이제 용종 제거했으면은 이제 그 직후의 관리는 이제 뭐 술을 드시거나 하는 거는 뭐 한 이제 일주 정도 그거는 이제 좀 금하시고 다른 거는 뭐 특별히 더 주의할 건 없어요. 근데 용종을 뗐으면은 용종 안 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 내시경하고 한 일주일 그 사이에 갑자기 집에 와서 지내다 갑자기 심한 통증이 온다거나 이러면 꼭 병원에 다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연 천공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용종을 뗀 자리가 이제 전기로 떼거나 이럴 때 뒤늦게 이제 그 화상을 입어갖고 뒤늦게 이제 천공이 되거나 이러면 그걸 방치하면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네. 그런 이제 통증이 있으면은 무조건 뭐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고요. 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출혈이라고 대량 출혈, 그냥 시커먼 이제 막 선지피 같은 걸 막 쏟는 분들이 한 1-2%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심각한 문제까지 이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빨리 병원 가서 조처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제 그건 그거고 이제 장기적으로 재검을 언제 하느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용종을 절제하면 한 2년 뒤에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면 되고 용종이 이제 크거나 많거나 뭐 이러면은 또 육모상 선종이 약간 한 30%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놔둘 네. 경우. 그러면 이제 1년 뒤에 재검을 하는 게 좋고요. 이제 왜 2년마다 용종이 나오면 1-2년마다 해야 되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종을 놓친 용종이 조금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또 다시 한번 해서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1-2년 뒤에 이렇게 검사를 하고 또 이제 한 알겠습니다.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네네. 용종이 나왔다. 그래서 제거했다 그러면 놀래고 이거 큰일 난 이제 이렇게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걱정할 건 아니에요. 이제 오히려 기뻐할 일입니다. 용종을 제거했으니까 이제 암하고 이제 빠이빠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암 연관성이 몇 프로다 그러면 그거는 놔뒀을 때 얘기죠. 놔뒀을 때. 그러니까 제거한 거는 이미 이제 암을 발견해서 제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오히려 알겠습니다. 기뻐하실 일입니다. 네.